모니터는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인형 리뷰하다 만 건데 딴 거부터 리뷰 좀 해드릴게요. 일단 마이멜로디 가방도 구매를 했어요. 좀 싸게 구매했고 좀 높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닌가? 아 여기 아니네 아니네 새 거네 거의. 가방끈도 있겠지? 당연히 있겠죠? 왜 어쨌든 있네. 에어백 빼고. 핸드폰 놓고 다니네. 미니 가방 지갑 넣고 다니. 미니 가방도 구매했는데 마멜이 제일 예쁘더라고요. 제 기준에 시나모로도 있고 크롬이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오늘 산게 구매했던 게 리뷰할 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. 아제 핸드폰이래. 저희 창문에 붙일 선캐처 같이 바람 이렇게 붙이면은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, 얘가 선캐쳐. 한 번도 구매해본 적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, 한딱한번 있었나?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고전스럽죠? 스타일이 옛날 거 스타일. 행운의 보석 다 붙어 있고, 창문 창가에 새 집에다가 새 사무실에 달아놓은 거, 빨주노 초파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펜던트 있고. 요걸 이제 빛을 비추면은 예쁜 게 나타나죠? 예쁜 빛이. 그래서 캐치 하나 샀습니다. 예쁘다, 예뻐. 돈 낭비였지만, 나름 쓸만해서 산 거예요. 최대한 늘려서 내밀어야 딱 맞아요. 어깨 허리가 잘 맞는데? 근데 최대한 늘려야 이만큼 낸다는 사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예쁘죠? 너무 마음에 들어.